오늘 어떤 간증 4271번 설교 주제는 모세와 엘리사의 지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은 약 440년간 애굽의 종살이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광야의 40년 그 양치로 참 지내고 나이가 모세가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택해서 구원하시는데 사용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가 짚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고 또 다시 들어라 그러니까 다시 뱀을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렇게 열 가지 재앙을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능력을 해서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하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 백성을 구하게 되죠.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두 번째로 엘리야의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제자죠.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근데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갈 때 그 엘리사가 자기도 데려가라고 막 그 엘리야의 겉옷을 물을 쳤을 때 물이 쩍쩍 갈라졌다고 그러죠.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입었던 옷을 가지고 자기도 하늘로 같이 올라가자고 막 지금 스승을 자기를 두고 가지 마시라고 막 그거 할 때 엘리야가 벗어놓은 그 옷을 엘리사가 그 물을 치자 그게 막 이렇게 물이 막 갈라졌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주제가 지팡이죠. 근데 엘리사는 그 자기 산 위에서 살고 있었는데 산 아래에서 수넴 여인이 나귀를 타고 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지금 수넴 여인이 나를 만나러 저 산 아래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 마음에 수심이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가리우시고 보여주시지 않으신다. 가리우신다. 우리는 이 가리우신다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수넴 여인의 그 근심을 평소에 같으면은 엘리사가 능히 그걸 간파하고 다 깨뜨려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지금 수넴 여인이 왜 자기를 만나러 오는지에 대해서 전혀 가리우시고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떠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거죠. 수넴 여인이 왜 자기를 만나러 오는지를 전혀 간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떠나버려. 하나님이 능력이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제 가서 게하시더러 너 가서 수넴 여인을 만나서 먼저 내려가서 집안은 다 편안한지 물어보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뛰어내려가서는 수넴 산 아래 지금 올라오고 있는 수넴 여인을 만나서 당신의 댁은 다 편안하신지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아, 난 다 편안하다. 그러나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를 만났을 때는 땅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엘리사의 그 다리를 붙들고 막 통곡을 하고 울죠. 내가 언제 당신한테 아들 달라 하니까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넴 여인의
집 앞을 지나갈 때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한 칸 들여서 지극정성으로 공개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 걸 알고 아들을 낳게 했죠. 그때 수넴 여인은 다 거절했어요.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그런데 이제 너는 내년 이맘때 아들을 갖게 되리라. 그런데 지금 오늘 올라와서 통곡을 하고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하디까 그렇게 원망하는 것은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는 종 게하시한테 자기 지팡이를 빨리 너는 먼저 우리보다 먼저 달려가서 죽은 아이의 가슴에다 이 지팡이를 얹어 놓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갈 때는 누가 너한테 인사를 하면은 인사도 받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묵묵무답하면서 그냥 그 달려가서 그 아이한테 내 지팡이를 갖다 얹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내려가면서 뭐 입술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죄를 지어서 그 지팡이의 능력이 사라질까 봐서 그랬겠죠. 예. 그래서 그러나 엘리사가 하고 수넴 여인이 도착했을 때는 모세의 그 엘리사의 지팡이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어요. 게하시는 그 아이가 그 당신의 지팡이를 갖다가 가슴에 올려놨지만 깨어나지 않았나이다. 그 지팡이는 이미 하나님이 떠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참으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무너무 본론이 있는 자는 보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고 성경은 성경 액명대로 읽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수많은 비밀을 감춰놓고 성경을 그 본론이 있는 사람만 보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많은 비밀을 감춰놓았는데 그 비밀은 정말 참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종들은 그 성도나 이래 주변 사람이 아프면은 또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문둥병 환자가 9명의 문둥병, 10명의 문둥병이 왔을 때, 그들에게 다 낫게 한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재발하도록 죄를 짓지 말라. 다시 죄를 짓으면 다시 그 병이 재발한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 언젠가 한 번은 어느 날은 이렇게 질병이 아픈 부위를 보면은 그게 무슨 죄로 그게 왔는지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더라고 깨닫게 하시더라고. 근데 성경의 비밀을 알아내는데 그 능력이 엄청 많이 쓰여요. 수넴 여인의 남편이 추수하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갔다가 아들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라니까 성경은 아들을 가지고 수넴 여인한테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성경은 어떤 것은 몇 세기를 훌쩍 뛰어넘지만은 또 비밀이 감춰진 것은 굉장히 세밀한 거 몇 번 재치기를 했는데까지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록하는데 그 아이가 수넴 여인 품에 와서 죽었는데 그 죽은 원인은 머리 대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원인은 남편이 아니고 수넴 여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빼버린 모든 영광을 엘리사를 공개하신 분도 수넴 여인의 마음에 감동시켜서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수넴 여인에게 아들 낳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들 둘은 서로가 수넴 여인은 하나님처럼 엘리사한테다가 절하고 감사를 표했고 엘리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팡이의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더욱 주목할 부분은 자기 지팡이가 이미 능력이 사라진 것을 알고 그때는 이제 이
엘리사는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아이와 둘이 자기 코끝은 아이 코끝에 눈을 이마를 같은 이마에 대고 호흡을 같이 대면서 아마도 그런 기도였겠죠. 그 몸을 대고 체온을 같이 했지만 그 아이는 차가운 시체 그대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 성경은 당황한 엘리사를 엘리사가 방을 빙글빙글 돌면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방안을 막 이렇게 몇 번 빙글빙글 돌았다 이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렇게 올라가도 아이는 깨어나지 않죠. 그래서 세 번을 실패하는 모습을 성경은 세 번을 정확하게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체온이 조금 따스해지자 하나님은 자기의 종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가로챈 데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능력을 소멸시키고 지팡이의 능력을 소멸시키고 거기서 실패하고 여러 번을 갔다가 아이 몸 위에 올라가서 여러 번을 시도하고 세 번 끝에 겨우 아이를 살리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성경의 어떤 주석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그 주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감춰진 비밀들을 모르고 지나가요. 그냥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공개해서 뭐 아들을 얻었다 이런 정도죠. 그리고 또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살렸다 이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해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지팡이와. 그러나 엘리사의 지팡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엘리사의 지팡이에 하나님 떠나시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엘리사에게 돌린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여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수치스럽게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성경은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벌써 아픈 부위가 무슨 죄로 인하여 아프다는 것까지도 간파하는 능력을 성령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면 이 감춰진 비밀을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설교할 때 중간에 뭐 샌드위치처럼 성경 말씀을 집어넣고 몇 장 몇 절 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감춰진 비밀을 풀어내는 게 그게 진실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에게 본론이 있는 자만 볼 것이며 감춰진 비밀을 본론이 있는 자와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으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지팡이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엘리사의 지팡이에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고 그 종이 그렇게 실수를 하고 그 종의 잘못된 부분을 성경은 잘 감추어 놓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본론이 있는 사람아 왜 이 엘리사가 이런 수치를 당하는지에 대해서 본론이 있는 자만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관계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제외되버렸던 것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종이 가로채거나 내가 뭐 주인이 돼서 뭘 주관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걸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미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리그였죠.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영광 돌린 거 없어요. 살려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거기 수넴 여인은 마지막에 가서 엘리사가 여러 번을 실패 끝에 아들을 살려놨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무릎 밑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는 당연한 듯이 봤죠. 그래서 참 엘리사의 지팡이에는 능력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저의 간증으로서 저는 내 딸이 뭐 입시학원에 강사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Y 모 기업이 연예인들을 정신조종해서 자살로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해서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강원도에 14명의 펜션에서 연탄가스로 똑같이 이렇게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려보고 그것이 Y 기업이 했다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 Y 기업은 모 심리학 모 대학 심리학과 조교 2명을 정신조종해서 살해하고 거기에 아파트 주민 5명이 옥상에서 떼내린 정신조종을 하고 참 그 7명을 살해하는데도 그 뒤에서 조종하는 주범이었어요. 그런데 현대 의학이나 현대 과학이나 현대 경찰 범죄 심리 가지고는 그 도저히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은 알아낼 수 없으니까 혼자서 판친 거죠. YB 기업은 하나님께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동산과 우리 가지고 직장과 사업장에 악행을 저지르고 고통을 당할 때 저 외에는 아무도 영적으로 정신조종 자살로 위장해서 살해하는 걸 알지 못했어요. Y 기업은 내 딸이 우리 가족의 직장과 사업장을 망하게 하고 온갖 부동산을 갖다가 헐값으로 넘어가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돈줄을 잡고 뭐 돈줄을 다 해놓은 다음에 지 뜻대로 하면 뭐 부유케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였지만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계속 인터넷에 블로그에다가 저건 사탄이고 지금 저 사람으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자기 연예인을 정신조종해서 자살로 몸에서 죽이게 만들고 자기 이혼한 남편이 죽게 만들고 똑같은 방법으로 또 자기 남동생이 죽고 똑같은 방법으로 자살해서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옛날 전 매니저가 똑같은 방법으로 목욕탕에서 목음해서 죽고 이런 사건이 계속 날 때 아무도 그것이 Y 기업이 정신조종으로 그렇게 연예인들도 죽이고 묻지마 칼부림도 나고 그 뒤에 그 디도스 사이버 테러라든지 그 주범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영적으로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Y 사탄 기업이 우리 가족을 갖다가 공격하고 이랬을 때 그 똑같은 우리가 당한 것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깨닫게 발견하게 됐죠. 그래 이제 내 딸이 이제 그 입시 학원에 이제 강의를 할 텐데 모 학원에서. 근데 Y 기업이 내 딸 강의를 망치기 위해서 내 딸의 입술을 조종해요. 내 설교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다른 말을 하는데 내 입술은 다르게 조종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만약에 이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계약할 때 나는 55억을 받아야 되는데 뭐 25억이라고 말하도록 하면은 완전히 당하는 거죠. 조종 당하면. 그러니까 엄청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아주 사탄 짓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 딸은 정신 조종한 것은 저 중에서 안방 금고에서 서류를 꺼내가는 YP 기업의 하수인이 갖다가 들통난 부분을 서류가 적혀 있는 그런 계약서를 꺼내가는 것 그런 것은 이제 씻고 다녔어도 그 입술을 조종하고 강의 시간을 망치게 해서 이렇게 그 아주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것을 목격하게 됐는데 체험하게 됐죠. 내 딸이 자기가 가면 그 학생들이 자기 강의는 쉽고 재미있으면서 시험에 성적이 올랐다고 선생님 강의는 다음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렇게 인기가 있고 아주 애들이 수업 시간에 막 웃으면서 막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그런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아침에 강의 시간에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막 난폭해지고 거칠고 막 이 악마처럼 변하더래요. 아이들이 뭐 도저히 강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하고 포악해진다는 거예요. 난데없이 멀쩡하게 웃으면서 강의가 재밌고 성적도 올랐어요 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강의를 끝내고 와서 내 딸이 그 얘기를 해서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이 Y 기업 사탄이 그 학생들의 정신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폭하게 이 학원에서 내 딸을 자르게 만들기 위해서 강의를 지금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그것을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막대기를 하나를 만들어서 많이 비벼라. 너 손을 많이 비벼라. 마찰을 시켜서 충전을 시킨 다음에 그 막대기를 들고 너 딸이 들어가면은 그 마귀 사탄의 장난이 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목련나무가 큰 목련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막대기가 고추손대를 하나 잘라가지고 50cm 정도 길게 해서는 껍질을 다 벗기니까 하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부 내 손을 많이 문질렀어요. 문지르고 나서 이렇게 영적으로 눈 감고 이렇게 보니 막대기가 가면은 이런 마귀 사탄을 쫓나? 그리고 이제 막대기를 한 50cm 길이로 만든 다음에 눈을 딱 감고 그 막대기를 영적으로 들다 보니까 그 막대기가 이 형광등처럼 하얗게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충전되는 거죠, 그게. 나와 내 속에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주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이니까 내가 손을 비빈 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충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내 딸이 강의 할 때 그놈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가 나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주면서 물론 내가 영적으로 볼 수 있죠. 강의실 상황을. 근데 우리 딸이 그날 강의 마치고 들어와서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엄마, 아이들이 어제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주 온순하고 차분하면데 그 애들이 전부 눈이 칠판을 보지 않고 전부 막대기를 봐. 막대기를 보면서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 사탄에 조종당했던 애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강의가 순조롭게 잘 끝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봤어요. 참 그 막대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막대기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막대기를 내 손바닥을 많이 부벼서 그 막대기를 충전시킨 후에 내 딸 강의 시간에 들고 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반 학생들은 집단적으로 마귀 사탄한테 정신조종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내 딸이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마귀 사탄이 전부 그 마귀 사탄이 그 많은 학생들을 입시반 남학생들 얼마나 거칠고 커요. 다 등치들이. 그런 애들 전부 정신을 조종해서 난폭하게 그 강의를 망치고 직장을 자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내 딸의 입술을 조종해서 강의를 엉망을 쳐버리는데 내가 갑작스레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딱 하는데 내 딸이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고 전혀 다른 게 지 머릿속하고 이 입이 다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입술 조종하는 이런 능력으로 사회를 망치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모든 정치, 군사, 국방 뭐 이런 모든 부분에 컴퓨터라든지 디도스 사이버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로 세상을 망치는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 이제서야 가스라이팅이지만 나는 20년 전에 이 Y기업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이미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 블로그로 계속 그걸 외치라고 그래서 그걸 계속했어요. 하나님께서 YP기업으로부터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뭐 재산이니 부동산이니 모든 것들로부터 임대나 막 매매를 막고 그 가족이 직장과 사업장을 망하게 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의 말씀 주시더라고요. 너는 보내어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소리를 너무 자주 들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너는 그 보내어진 자다. 그래서 내가 보내어진 자인지 뭐 이 땅의 사람인지 나는 알 수 없으되 아무튼 하나님께서 세상에 저 거대한 Y 기업하고 싸우게 나 홀로 싸우게 만드시는데 그 뒤에는 언제나 만군천사와 할군대를 보내주셨어요. 그 생명을 위협하고 함정을 빠뜨리고 그런 데서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막대기는 엘리사처럼 사사롭게 자기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사회에 악을 끼치는 가스라이팅으로 정신을 조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막대기였습니다. 참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신다는 걸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그런 것은 도저히 당하지 않고 자살할 수밖에 없겠죠. 누구처럼 다 자살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떻게 대적해야 될지를 만군 천사를 보내서 같이 싸우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막대기와 함께 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일이 아니고 많은 세상 사람의 정신조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한 것들이었죠. 그 막대기는 제가 2014년 10월쯤에 방배동 집을 이제 임대를 놓고 완도로 기촌을 했을 때 우리 집 건너편에 도로 하나 끼고 건너편에 있는 그분도 나보다 한 7살 정도 더 드신 분인데 저기 내가 집을 살 때 3개월 먼저 그분은 집을 샀어요. 그래 둘이 마주 보고 있어요. 도로 한 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아이도 자기 막내 아들하고 같이 같은 반이고. 그래서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귀촌하고 나니까 그분이 그렇게 자식들은 교회에 다녔지만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깊이 신앙심이 좋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교회는 간혹 다니셨지만. 근데 나한테 전화 왔어요. 아, 당신이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그 하늘이 시커멓게 변해하고 그 마을이 까매지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누구네 엄마라고 나한테 그러죠. 누구네 엄마 당신은 이 동네 태양이었어. 그래서 내가 아 사람 기분 좋게 만들려고 저러시나? 그리고 이제 속으로 아 그랬느냐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며칠 후에 또 전화할 때마다 아 당신 가고 난 다음에 하늘이 까맣게 변하고 거기가 시커멓게 변했더라고. 내가 대신 올 때 그 지하에 우리가 가족이 기도처로 썼던 그 교회 그 모든 성과 다 있었으니까 우리 가족이 아침 저녁 기도에 썼던 거기를 개척교회 뭐 젊은 목사님하고 위에는 살림집을 4억 정도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된 걸 1억 6천인가 전세 주고 지하는 1억 2천 정도 된 걸 천에 20만 원으로 아주 값싸게 이렇게 놓고 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다음에는 돈을 이제 받고 이제 요 사탄 기업에 매수당해서 이루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짓을 했죠. 그런데 거기가 시커매진다는 거예요. 시커매진. 그것을 한 대여섯 번을 하더라고요. 전화할 때마다. 그래서 내가 그 들어온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계약할 때도 내가 아주 영적으로 높으신 분한테 같이 상담해보고 나서 계약할게요. 그러고 갔어요. 그렇게 싸게 줬는데도 자기가 판단을 못하고. 그래서 저 목사는 좀 뭐가 없구나 전혀.
모니맘 그렇구나. 영적으로는 이거 하나 기억할 만큼 영적으로 보이지 않고 어두운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상담했던 그 자기 높으신 분이 아 거기 기억하라고, 거기 그 목사가 참 빛이 엄청난 빛이 쏟아진다고 그리고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참 그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떠나니까 하나님도 그 집에서 떠난 거예요. 마치 엘리사의 막대기가, 엘리사가 모든 영광을 가로채자 그 엘리사의 막대기에서 떠난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집을 떠났을 때 그 집이 빛을 잃은 거예요. 그 전에는 환했다가 당신이 태양이었나 봐. 그걸 한 대여섯 번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참, 그 지팡이나, 집이나 됐든 간에,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늘 내가 빛이 나지만, 내가, 내 지팡이도 능력을 갖게 되고, 내 집도 능력을 갖게 되지만, 나를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은, 지팡이도 능력이 없어지고, 집도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와 엘리사의 지팡이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또 한 20년 전에 내 딸 강의 시간에 그 목련나무 막대기를 만들어서 그 모 기업의 사탄 기업의 정신 조종으로 아이들이 다 거칠게 변화하는 걸, 그것을 그 막대기가 가서 그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오늘 이 모세와 엘리사의 지팡이와 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막대기를 만들어서 들고 가라고 지시했던 그것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았는데, 집이나 막대기나 사람이나 간에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만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지,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그 사람에게도 또는 지팡이나 집이나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내가 잘나서 내가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밟아버리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일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언제나 불이 밝혀 있어야 돼요. 환하게 불이 밝혀서 언제 이 땅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불을 밝혀놓고 주님이 재림하실 날 기다리는 그 일곱 처녀를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모세와 엘리사의 지팡이를 주제로 하면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대기를 마련하라 했던 그 막대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산기도 끝나고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